민주당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을 연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여야간 논란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김건희 씨의 어떤 사적 통화 내용을 게재했어요. 우리 남편도 영적기 있어 연결돼 있다. 살아보니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여자였다. 라는 통화 내용을 추미애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거죠. 그러면서 성적 정체성을 언급합니다. 성적 정체성도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남녀가 뒤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고 남편이 여자다라고 한 부분을 이제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성적 정체성을 뒤바꿨다라고 추전 장관이 공격한 거죠. 비판한 거죠. 김건희 정체성이 무속 그 자체임을 자백한 거다라고 추전 장관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민생당의 전 대표였던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추전 장관의 이 같은 글에 대해서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예요. 고삐 풀린 추전 장관의 재난적 언사가 꼴사 납다. 똑같은 수법 지긋지긋하지 않나. 경리 수용이 답이다. 김건희가 부러운가? 라고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는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전 장관이 올린 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통화해서 이런 내용을 했다라는 추전 장관이 올린 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추전 장관의 해석이에요.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여자였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성적 정체성이 뒤바뀐 거다. 이게 정체성이 무속 그 자체임을 자백한 거다라는 게 추전 장관의 주장인데 김광선 변호사님은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저는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대단하다. 동의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예,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록의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성적 정체성까지 가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상력과 비약에 있어서는 추전장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다. 성적 정체성이 뭡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성적 정체성이란 그거 아니에요. 남자인데 예. 좀 굉장히 여성적인 어떤 지향적인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여성인데 좀 남성적인 지향을 갖고 있고, 그런 걸좀 의미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우리가 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 안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아, 저도 어머니가 불교 신자시고 예. 굉장히 불심이 깊으세요. 근데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해마다 어머님이 부절 하나 주십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꼭 가지고 다니면 교통사고도 뭐안 나고 애군을 막는다. 근데 저는 그걸 사실은 믿지 않거든요. 예. 근데 어머님이 워낙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니까 뭐 당연히 어머님 말씀 따르고 지갑이랄지 아니면 뭐 어디 넣어놨는지 몰라요. 아니 막 어머님한테는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근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선거를 나갔어요. 아, 잘못한 건 아니고 어쨌든 선거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 번 떨어지셨잖아요. 선거를 잘못 나갔죠, 나가서 뭐. 예. 이 얘기하다가 예. 부적이 밑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 김광삼 변호사는 저 부적 가지고 선거를 하고 모든 걸 정체성이 참모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내용 자체가 물론 어느 정도 비판을 할수 있겠지만 이걸 성적 정체성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제가 딱그 지금의 어떤 대선에 서로 공격과 방어를 보면 사실은 어제 윤석열 후보가 외교 안보 정책했잖아요. 예. 근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뭐 쇼였든 아니었든 간에 어젠다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좋다고 보냐면 계속 무속이냐 아니냐 뭐 쌍욕했냐 아니냐 이렇게 대선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명확하게 한미동맹이랄지 그다음에 킬체인이랄지 선제타격이랄지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서울의 아이언돔의 어떤 방어체계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대선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국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어젠다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관련된 문제 있고요. 탈원전과 관련된 문제 있고, 부동산 정책 중 특히 감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로 공약을 발표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대표부터 나와서 아니면 선대위에서 공격하고 받고 공격하고 받고 하는 게 사실은 대선에 이게 제일 좋은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다 어디 날아가고 계속 무속 프레임 아니면 쌍욕 이것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무속 아니면 쌍욕이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성적 정체성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정책 얘기하지만 이제 어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야, 사드에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서로의 공격 방어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쌍욕이나 무속여행 그만하자. 그렇죠. 거기는 좀 벗어나고 예. 큰 어젠 들어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대선다운 우리 그 어디 정말 광고 보니까 크게 크게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좀스럽지 말고 좋은 말씀이세요. 좀 크게 크게 좀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비판 의견 주셨습니다. 법무부 전 장관의 요 같은 주장. 전주혜 의원은 뭐 20년 판사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 멤버잖아요. 네. 그래서 법사위 때 뭐 추 전 장관 직접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하셨을 텐데 네. 추 전 장관의 조금 전 이 주장에 대해서는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대권 후보로 키워준 게 결국은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분, 지금도 잘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아니냐 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왜냐하면은 이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추 전 장관님이 그래서 추 전 장관이 어떤 해석이죠? 예, 추미애 장관이 어떠한 이러한 말을 쏟아낼 때마다 그 오히려 중도층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이제 말의 뭐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예. 이분이 아무튼 그 언론에 나올 때마다 오히려 중도층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예, 굉장히 정말 그 대선 지지율을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윤석열 총장을 결국은 그 직무 정지를 시키고 또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결국은 이 검찰총장에서 왜 옷을 이제 벗게 한 것이 사실은 그 추미애 전 장관의 그 기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본인이 좀 어떠한 것이 정말 그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어제 그 정체성 문제는 정말 이거는 너무 선을 넘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 정체성 발언 부분은. 예,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굉장히 꼰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의 역할과 여자 역할이 정해져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요리를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더 잘하고 이거 그러면 요리가 과연 여자 영역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리가 여자의 예. 어떤 성적 정체성은 아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요새는 요리 잘하는 남자분들도 많고 예. 이게 요리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의 이분은 굉장히 기존 관념에서 따라서 이걸 판단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30 세대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뭐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사실은 젊은 세대일수록 그게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꼰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무속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남녀의 성적 정체성이 뒤바뀌었다. 정체성 자체가 무속이다라는 추 전 장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말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비약적인 뭐 주장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씨 전화 통화 녹음을 통해서 김건희 씨 육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에 비춰 보면 뭐 가능한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많은 이게 좀 그 어떤 영적인 또는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의 육성 대화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도사들과 인생을 논하는 것을 절개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 나오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천공서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도 주술 논란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건진법사가 우리 국민들이 신년의 점을 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구슬 보는 분들이 예. 있죠.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이 주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이 점 보는 거하고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영부인이 될 분이 주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문제죠. 개인적으로 뭐 부적 가지고 댕기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근진법사가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차고 넘치는 여러 가지 증언들,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진법사 관련한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를 하고 근진법사라는 분은 싹 사라집니다. 그분의 딸과 처남도 사라집니다. 그분의 서성도 사라지고 그리고 연민복지재단이라고 그것도 해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가장 많은 후원을 했던 세무법인 홈페이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없는 걸 만든 것인가,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김건희 시의 주술이라든지 무속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국민의힘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편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MBC가 보도함에 따라서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 대한 김건희 씨의 어떤 발언 등등 논란의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녹취록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녹취록 역할 때문에 홍준표 의원님이랑 그리고 유승민 의원님 두 분 다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저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막 공개를 하고 참 이 공영방송으로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여권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이 김건희 씨 측에서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했다라며 김건희 씨 팬클럽 회장이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게 10년 전 옷을 재활용했다라고 팬클럽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떤 내용이죠? 보신 것처럼 이제 어제 글쎄 뭐 프로필 사진을 어떤 걸 찍었는지 사실 뭐 윤석열 후보도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니까 뭐 곧 뭐 등장을 위해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 가까운 변호사 아까 선대위의 어떤 변호사 한 분이 김건희 씨가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면서 사진을 올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그 과거 10년 전에 인터뷰 때 사진과 똑같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검소하다, 수수하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옷을 그대로 또 입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이게 호평하는 쪽도 있고 뭐 또 한쪽에서는 이것도 컨셉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한 것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한 쪽도 있고 그래서 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글쎄 뭐 의도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모습을 자꾸 이제 여러 네트인들이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필 사진과 관련해서 남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프로필 사진 찍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 프로필 사진 찍는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공개해서 국상에 이제 나온 게 임박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무슨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뭐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와 김은혜 공보단장이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이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이야기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후보의 배우자가 뭐 통상적인 다른 후보의 배우자가 하는 정도의 활동은 해도 관계없다. 전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식일지 결정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께 인사드리고 또 고개 숙여 더 인사드릴 계기가 있겠죠.